18. 개체 디자인 문서. 개체별 세부 설정 있는데 주인공. 플레이어 주인공입니다. VR 공룡 게임의 주인공으로 조정해서 이제 이동하고 액션을 하는 주인공이 결국 체험자입니다. 카메라 위치에서 앞뒤 좌우를 볼 수 있고 가상코와 신발로 외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크기는 160cm 남자로 표현하는데 성별은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공룡시대 남자로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 뭐 보유 내용은 없고요. 행동 내용은 이동하기, 멈추기, 십자선 커서 사용하기, 밀어내기 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의 공룡들, 오브젝트 002, 속성은 공룡 캐릭터고요. 역할은 제자리에서만 움직이고 외형은 실제 공룡 모습과 같이 3D 모델 표현되어 있고 실제 크기, 인간 크기 160cm 비교하여 사이즈를 표현했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그 기능은 애니메이터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행동 내용은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조금씩 공룡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4번 서브스테이지별 공룡. 공룡 캐릭터 역할은 다양한 액션 움직임을 보입니다. 외형은 3D로 표현했고 실제 크기와 조금씩 다르게 군집 처리할 수 군집 생활 상에서 맞게 크기를 가감하여 표현했습니다. 5개의 다양한 액션 기능을 넣었는데요. AI 군집 처리, AI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아이튠즈 기능을 넣었습니다. 행동 내용에는 인공지능의 적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 표현했고요. 군집 처리 AI를 통해서 적용한 행동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자, 개체 간의 법칙, 겹치기 금지, 관련 개체, 주인공과 관련 오브젝트 간에 겹치지 않게 하였고요. 이동 시 주인공과 공룡 캐릭터는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때도 겹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아이템 사용, 관련 개체, 공룡 서브스테이지에 배치된 이구아나, 파충류 공룡 포인트가 있는데요. 공룡은 아니죠. 그냥 파충류. 그리고 AI로 공룡들이 포인트로 자동으로 출산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미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